며칠 전 유튜브로 보다가 마이클 하우스티드라는 덴마크 가수의 할렐루야를 듣게 되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딱 아비치의 보컬들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바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너의 보컬을 활용해서 아비치스럽게 리믹스 해봐도 되니?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오늘은 할렐루야라는 음악을 아비치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아비치의 노래들은 컨트리풍의 기타로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타를 넣어볼 건데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NI의 일렉트릭 썬버스트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프리셋 아메리카나를 선택해주고 이 할렐루야 코드만 눌러주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기타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귀에 깔리는 듯한 느낌을 줄 거예요. 추가된 기타는 프리셋 모닝선을 선택해 주고요. 그럼 이런 느낌이 되고 이제 여기에 킥 소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킥 소리는 딱, 뚝, 뚝, 뚱, 뚝 등 굉장히 많은 킥의 종류가 있고 이 종류별로 뉘앙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할지 생각하고 시도해 보는 게 좋고요. 저는 떡! 이 뉘앙스의 소리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포인트가 될 만한 스네어 소리를 이 부분에 넣어보고요. 벌스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고 이제 여기에 아비치스러운 보컬 마이클 하우스티드의 할렐루야를 넣어주면 이제 여기에 아비치의 론리 투게더를 들어보면 이런 소스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느낌의 소리를 이제 나올 프리코러스에서는 이 코드 진행에 맞게 더해줍니다. 스네어 소리와 하이의 소리도 넣어주고요. 여기에 다시 마이클 하우스티드의 할렐루야를 넣어주면 이제 드랍이 나오기 전에 코러스가 나올 차례인데 빌드업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쪼개지는 피아노 소리와 그리고 뭔가 컨트리스러운 아비치스러운 멜로디의 리드 소리 그리고 정박에 들어가는 두꺼운 플럭 소리 오토메이션으로 점점 얇게 만들어주고요. 베이스도 넣어주고요. 또 스타디움에서 울릴 법한 함성 소리도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스네어 샘플도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빌드업은 완성이 되었고 다시 여기에 할렐루야를 넣어주면 이제 드랍은 이 컨트리스러운 아비치스러운 멜로디를 계속 유지시켜주면서 아주 신나는 휴양지 느낌의 영상들을 막 넣어주면 이 음악은 아비치스러운 느낌의 음악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참고로 저는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음악은 가리지 않고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